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네, 토끼 다톰 이제 게임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아마존 한번 해볼 거고요. 네, 일단 가면서 또 이제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출발. 바로 오늘 빠르게 출발할게요. 오늘 그래도 좀 빨리 켰죠? 네, 앞으로 나가지 않고. 네, 오늘은 일단 마비나 입은 아마존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일단 오늘은 제목처럼 조금 약간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아이템 세팅을 한번 이따가 한번 다시 맞춰보겠습니다. 네, 권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그, 어제, 그, 우리 저희 돌다가, 아, 네, 윈드포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저희 돌다가 먹은 윈드포스 있잖아요. 오늘 그걸로 아마 좀 세팅을 좀 달리해서, 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캐릭터 한번 비교해 보려고 카생 한번 일단 돌아보고 있고요. 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원래는 윈드포스를 약간 윈포를 사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왜냐면 약간 너무 유명한 활이기도 하고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갖고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네, 에스티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권준님, 아, 네. 아, 나머지도 제가 좀 구해놨어요. 네, 얼추 약간 구색은 맞춰갖고 약간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카생 한 바퀴만 딱 돌아보고요. 손좀싹 풀고, 현재 이제 데미지와 이제 그것들을 좀 비교해보면서, 네, 어떻게 놀수 있는지. 네, 현재 보면은 이게 아마 제가 액트 5 용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트가 켜진 상태로 지금 버프가 지어졌는데 한5500 정도의 멀티 데미지를 약간 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정도 스펙인 것 같고요. 지금 약간 저주 때문에 데미지가 작게 보이는데, 잠시만요. 정확하게 이따가 또 데미지를 정확하게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액트 5 용병으로 했고요. 제가 왜 액트 5 용병으로 했냐면, 그 뭐냐, 제가 실내가 없어요. 실내가 없어갖고, 제가 룬을 못 구해갖고, 실내가 없어갖고, 지금은 이게 뭐냐, 데미지, 이렇게 버프를 시켜주는 캐릭터가 이제 액트 5 용병이어서 어쩔 수 없이 액트 5 용병으로, 네, 데미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 그러세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지금 한 멀티샷이 지금 마비나 기준으로 510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5100. 그리고 이게 약간 마법 데미지나 뭐 그런 건 많이 없고요. 현재 상태로 뭐 참들이나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나눔을 받아서, 네, 일단 뭐 증원의 피참으로 많이 차고 있어요. 네, 간단히 보여드리면, 네, 요런 거, 네, 증원의 피참 요런 거 많이 차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되게 좋은 거를 나눔 받아가고 아주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윈드포스로 바꿨을 때 어떻게 차이 나는지 이따가 한번 같이 천천히 보면서, 네,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카생 도는 속도는, 네, 그냥 일반적이고요. 네, 뭐 그냥 평소에 돌든, 평소에 제가 뭐, 그 그러니까 나눔받은 이거 세트도 저희 제이비님이 아마 나눔을 다 주셨어요. 전체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있던 마비나도 다 나눔 드리면서 이제 요거 남아서 이제 돌고 있는데, 이것도 무척 마비나 기준으로 되게 강력한 세팅으로 잘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윈드포스로 바꿨을 때 어떤 효율이 나는지 저도 궁금해갖고 한번 오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바퀴만 돌고, 네, 방을 새로 파서 한번 세팅을 달리한 다음에 카생을 한 바퀴 더 돌겠습니다. 이제 조금 집중해서 그 몹의 녹는 속도나 아니면은 지금 방송 키는 아침 뭐냐 그 시간 때문에 지금 시간을 정확하게 제가 못잰것 같은데, 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2분? 2분 정도 가만히 있었나요? 네, 일단 대기 시간 2분 정도로 생각을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로. 아니, 오늘 어떤 분이 리플 타셨는데 제가 일단은 이라는 말을 좀 고만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약간 말버릇처럼 약간 붙었나 봐요. 이게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 일단이란 말을 생각보다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우, 네, 조금 약간 의식적으로 좀 조율하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또 이렇게 또 일단 썼죠. 또 2단, 또 2단, 이렇게 2단 옆차기 3단, 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네, 일단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이제 다음 말을 해야 되니까 그 약간 사이의 말의 텀을 제가 그렇게 말을 하나 봐요. 저도 모르게.
네, 그래서 약간 좀 자제를 하면서, 네, 의식적으로. 좀, 왜냐면 저도 이제 발음 교정이나 여러 가지로 방송을 하면서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제가 뭐 고칠 수 있으면 또 고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어주고요. 네, 일단 기아 잡으러 갑니다. 또 일단 했네요. 진짜 의식적으로 보다 보니까 저도 약간 계속 생각나네요. 네, 이제 기아 잡는 속도도 있고, 어, 실 안 열었네? 실 열었죠. 근데 안 흔들렸어요. 그쵸? 지금 안 흔들렸기 때문에, 네, 실 열어줬는데. 아, 밑에를 안 열어줬나 본데요? 어,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밑으로 가서 한번 이렇게 내려가 볼게요. 네, 이렇게. 아, 이 몹을 안 잡아서 그런가? 이게 껴서 그런가? 그런 이유도 있나요? 지금 실은 다 연 거 아닌가요? 아, 클로서스 스워드, 아, 아우, 축하드립니다. 그, 쌍칼 한번 하시겠네요? 네, 아이고, 쌍칼 한번 이제 휘두르는 거 한번 잘 기다리겠습니다. 일단,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버그가 또 난 거 같아. 아, 얘가 여기 끼어 있었네요. 네, 다 잡았습니다. 네, 다 잡았고요. 네, 쌍칼 금방 휘둘러 주시는 모습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앵벌 많이 해야 되는데, 어, 생각보다 요즘 게임을 많이 못하고 있어갖고, 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아 나와줬고요. 네, 일단 피해주면서. 어어, 아파요. 살짝. 어어. 그러니까 발키리들 다 녹았고요. 예, 다는 속도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잡아줬고요. 어, 뭔가 나와줬지만, 뭐, 죽진 않아도 되는 템 같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어, 네, 바프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비나 세트 위주로 한번 돌아봤는데, 약간 이 정도 속도라고 이제 체감을 하면서, 아, 매핑 한번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 세팅 바꾸고요. 제가 뭐냐, 그 바꾼 걸로 저 한번 돌아볼게요. 한번 이렇게 윈드포스로 이제 다 준비는 해놨거든요. 지금 다 준비해놓기 때문에 이제 세팅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거 인벤토리를 한번 정리하고요. 네, 한번 제가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 나뉘고 팔고, 네, 올라가서. 어, 제가 일단이란 말을 생각보다 많이 쓰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저도 말하는데 무의식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놔두고, 이거 이제 옮겨놓은 상태에서, 네, 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템도 한 번씩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해놓겠습니다. 네. 그, 어제 같이 돌다가 윈드포스를, 뭐냐, 우리 권준우님이 이거를 득하셔갖고 저한테도 나눔을 주셨는데, 마침 소켓이 4개가 뚫렸어요. 어제 라주박스를 했는데, 소켓이 4개가 뚫려갖고 요거를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나머지 이제 공속이나 그런 부분을 좀 계산한 부분이 있어갖고, 아, 네, 알겠습니다, 권준우님. 네네. 아이고, 네, 저 편하게 하겠습니다. 알죠. 네, 송영님 안녕하시고요. 네, 이거 일단 너무 좋게 이제 소켓이 4개가 뚫렸기 때문에, 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는 뽑겠습니다. 그리고 속도 때문에, 공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샤엘 하나 넣고요. 나머지는 요 증댐, 제가 가진 것 중에 약간 쓸만한 것들인데 그냥 증댐으로만 채워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제 세팅된 부분이 윈드포스 맞췄고요. 윈드포스 이렇게 4소켓짜리로 운 좋게 맞췄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가 자이언트 스컬 1소켓에 그 약간 증댐 주얼 봐갖고 증댐을 좀 더 올렸고요. 그 다음에 가슴은 인내 갑옷, 그 다음에 목걸이는 캐치아이, 그 다음에 장갑은 약간 스피드가 컬업된, 네, 그 고무장갑 끼고 있고요. 벨트는 뱀팡벨트. 네, 요런 거 하고, 레이브닝 얼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레이브닝 끼고 있고요. 나머지는 위슴닝. 제가 옛날에 운 좋게 주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행히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활 아마존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스킬은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갈 거고요. 네, 신발은 고블린 토 요렇게 했는데, 데미지가 좀 떨어져 보이는데, 제가 잠시만요, 용병이 없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같이 나가서 이제 보면서, 네, 용병 마이트까지 적용된 데미지를 한번 보면서, 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좀 공속 세팅이나 그런 거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렇게 나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켜주고, 이제 공속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데미지, 어우, 데미지는 약간, 체감상 좀 약간 센 것 같아요, 느낌이. 발키리 열고, 이따가 마이트 열리면, 그때 한번 데미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이트 열리니까는, 아까 5100 정도 나왔는데, 현재는 6200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소환할게요. 울버린. 울버린을 소환을 안 했는데, 이거 매직 3번, 이거 2번. 예, 울버린까지 소환하겠습니다. 울버린은 아니죠. 이거 스피릿이죠. 네, 스피릿까지 소환해서 이렇게 달려보겠습니다. 스피릿 소환하니까 한 6500까지 나오네요. 네, 일단 현재 6500까지 나오고요. 네, 그 정도 올랐네요. 1500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1500.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속성 데미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좀 더 약간 보이는 부분에서 데미지는 좀 더 세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공속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공속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제가 체감상 한번 느껴볼게요. 그리고 아까 DR을, 네네 맞습니다, 윈도포스님, DR을 아까 잡았기 때문에 DR 잡는 속도를 보면은 조금 어느 정도인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쭉 올라가서 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도 이렇게 리플 다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뭐 크게 신경 안 쓰고요. 뭐 제가 뭐라고 지금 신경 쓰고 거기에 다 맞출 수는 없고요. 뭐 그냥 제가 듣다가 저도 약간 저도 이제 좀 더 고치고 싶거나 아니면 좀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약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약간 나아지는 부분,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무기 보통은 죽음 많이 만드시지 않나요? 죽음으로 많이 만들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아, 그린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시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죽음이나 아니면은 죽숨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 죽음하고 죽숨하고는 다른 거예요. 두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네. 아이고, 에바님도 오셨구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죽숨은 약간 좀 취향을 탄다거나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네, 죽숨이 제일 아마 유행일 거예요. 1티어일 거예요. 네, 일단 되게 잘 잡아지네요. 근데 비슷하죠. 근데 약간 죽음이 조금 더 만들기는 쉬운 것 같아요. 룬 값이나 뭐 그런 거 따졌을 때는. 네, 조금 더 약간 싼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네, 이몽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늦은 밤 또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빨리 켰습니다. 네. 빨리 켰고요. 일단,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저희 디아까지 잡고, 어제처럼, 액트5 가서 이제 맵핑이나 좀 할까요? 저도 캐릭들 랩이 다 낮은 편이라, 좀 맵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네. 네, 최성님도 그렇게 쓰시는구나. 그쵸. 알겠습니다. 이거만 돌고, 그러면은, 한번 같이 도시죠, 준우님. 네네네. 2번만 돌겠습니다. 한 2, 3분 걸릴 것 같습니다. 2, 3분. 네, 2, 3분만 더 돌고, 네, 참가하실 분들은, 어차피 지금 이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셔서 같이 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돌고 지금은 들어오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리방에서 3번 방부터 해서 이제 액트5에서 매핑 같이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하고 매핑 한번 돌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아, 라이트닝이요? 아, 오늘 보셨구나. 제가 라이트닝 돌아봤는데 확실히 그거는 조금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신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님. 네, 확실히 제가 안 하던 캐릭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캐릭이었는데, 제가 만화 소모되는 그 느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뭔가 준비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약간 제가 만화 소모나 그런 데서 오히려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갖고, 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살짝 접고, 네, 이렇게 다시 이제 화라마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우, 에바님 작정하시고 지금. 네, 되게 빨리 누웠어요, 그쵸? 장난 아니죠? 지금 되게 빨리 진짜 세다, 진짜. 아니, 아까 마비나루 잡을 때랑 엄청 빨리 잡았습니다. 일단, 요 위습
또 안 꺼내줬는데 울버린. 잠깐만요, 이게 울버린 맞나요? 이걸로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맞죠? 아, 잘못 뽑았네. 오케이 오케이, 이 상태로 하고, 네, 이제 니방하고 맵핑 하겠습니다. 맵핑 그러면, 아, 들어오셔도 돼요. 여기 어차피 레버빵이라 그 맵핑 하실 분 다 오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맵핑 재료 몇 개 해놨고요. 네, 액트5로 오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녹이네요. 기아 녹였습니다. 보셨죠? 근데 좀 약간 되게 세진 것 같아요. 어제 윈드포스를 득을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방제가요 DTDT3번이고요 비밀번호 1번입니다 네네. 아, 그러시구나. 아, 저 룬작은 안 하고요. 그 4솥이 어제 다행히 뚫려서 그 아마 그 맥댐이 되게 높은 상태에서 그 샤엘 하나 공속 때문에 받고 나머지는 증댐 룬으로, 증댐 주얼로 박아놨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파티. 자, 파티 파티 열고,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맵은 뭐냐, 이렇게 시계 방향대로 일단 돌고요. 네, 시계 반시계 방향대로 돌고 가운데로 깎아 들어가면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룬이나 아이템은 그냥 자유롭게 주스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신 대로 막 주스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네, 어우, 저는 이제 오늘은, 어제는 바바로 돌고 오늘은 아마로 약간 이렇게 뒤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가주고요. 다 오신 줄 알고, 네, 입구로, 네, 고고 고고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확실히 티업 3맵이 좀 돌기 나으시죠. 확실히, 이게, 안 불편해. 안 불편하고, 확실히 그 길이 좀 약간 어긋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맵 크기나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또 누우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누우시면 안 돼요. 누우시면 안 돼.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너 누우시면 안 됩니다. 누우시면 안 돼요. 아까워, 아까워. 우리. 어떻게 올린 경험치인데. 아이고 아이고, 아깝습니다. 네, 절대 누우시면 안 돼요. 무리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더 같이 움직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약간 안 죽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내일부터 왠지 네크 키울 것 같은데요. 왠지, 왜냐면 오늘 조폭 네크에 약간 뭔가 희망을 보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조폭네크 혹시 그냥 유튜브나 막 그런 데다가 검색하면은 좀 약간 정보나 그런 게 좀 많이 나오나요? 안 돼, 말 시키면 안 돼. 또 타자 치다가 또 누우시면 안 돼요. 다른 분이 한번 지금 편하신 분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혹시 이게 조폭네크, 저도 찾아봤었는데 딱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한번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저도 좀 공부를 해놓겠습니다. 네. 리바이브랑 뭐냐, 리바랑 골렘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그 저주 하나로 이렇게 달리는, 네, 이제 제가 이제 알아놨습니다. 타자 치려고 뒤로 빠졌는데 정작 내용은 안 치시고 또 재밌는 말 치시려고 이제. 아, 네네네. 아, 그런가요? 그럼 세팅을 일단 트랑을 다 맞추면 되는 거죠? 아, 주댐딜은 리바이브고. 아, 네네네네네. 클레이 골렘을, 클레이 골렘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블러드 골렘이나 아이언 골렘보다? 네네네. 어우, 참고하겠습니다. 앰플 만땅. 아, 그렇게만 가져가면 되나요? 그 나머지, 골렘 마스터리 올려서? 골렘 마스터리가 리바이브도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 그건가요? 그다음에 블러드 텔레포트. 텔레포트가, 그 피가 달면서, 큰 골렘이 물리 데미지에 스플래시 데미지. 클레이 골렘이, 네네, 물리 데미지 되게 중요하죠. 네, 앰플 때문에. 앰플 물리 데미지 없앤 깎은 다음에. 큰 골 물리, 리바이브 물리. 오케이. 네,
네, 머릿속으로 잘 체크해놓고 있겠습니다.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어! 와, 잘못 들어왔어! 안 돼!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어우. 아, 다 잡으셨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요? 아, 핀트에서만 골렘이 다섯 마리까지.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대량 살상 났습니다. 대량 살상 났어요, 지금. 아이고, 세상에. 이거 무슨 난장판 났습니다, 난장판.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이고. 참, 마지막에 또 다 누우셔갖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참말로다가 이게 무슨 일이오, 이게 지금. 시체가 그냥 아주 나뒹굴고.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 번. 네. 오늘은 죽는 거는 아마 한 번으로 하고요. 네, 일단, 요 정도까지만 돌겠습니다. 아이고, 손가락 아파. 네, 오늘 진짜, 뭐냐, 본의 아니게, 뭐냐, 그 윈드포스를 맞추게 되고,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재밌게 잘 돌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트랩님. 네, 아우, 고생하셨고, 오늘도 늦게까지 방송 봐주시고, 또 찾아와 주셔갖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2kg, 아, 2% 남으셨어요? 아, 근데 조금씩 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키우세요. 네. 네, 오늘 또 참여해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재밌는 거 또 갖고 와서, 네, 열심히 한번 또 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아, 네크 키우러 가실게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갱크님도 진짜 고생하셨고, 너무너무 반가웠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해요. 네, 들어가십시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딸롱.